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며 경기도예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전 낚시터였습니다. 짜잔. 요게를 제가 왜 왔냐 하면 오늘은 베스 낚시도 아니고 바다 낚시도 아니고 바로 붕어 낚시를 하러 여기 왔어요.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아 떠다다다 왔다가 떠다다 아 씹어서 동그랗게 말아요. 밥크기나 이 정도로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단단하게 너무 단단하게 해버리면 바닥에서 풀리질 않아요. 밥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물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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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예쁘게 이렇게 밥을 번다는 느낌. 그다음에 위에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꼬발콘 같아. 떡밥만 주구장창 쉬운 낚시가 아니었어. 어려워. 하지만 오늘 저 할아버지 이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조건적인 기다린 낚시가 아니었어요. 이게 초반에 고기를 모으려 하면 이렇게 계속 떡밥을 던져야 된대요. 2분마다. 그럼 이렇게 던지면 안 되나. 여러분 이거 봐봐요. 도시락 반찬 같지 않아요? 짝짝이 봐. 짝짝이라서 짝밥입니다. 짝짝. 오늘 제가 하는 낚시가 붕어 울림 낚시인데 띠가 올라와야 채우질을 딱 하는데 얘네들 오늘 그렇게 활성도가 좋지가 않아서 띠가 이렇게 부풀고 안 올라오고 좀에 올라온대요. 이렇게 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 구역에 강태공주가 싶어. 진짜 저 할아버지들이 계속 잡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짝밥 말고 요거 두 개를 걸어갖고 해볼게요. 오늘 제 떡밥이 맛이 없는가 봐요. 하면 안 된대. 할아버지 또 잡으셨어요. 아 크다. 우와. 여러분 제 눈이 살짝 좀 삐끈 것 같아요. 왜 잘 안 보이지 나는? 바람이 불어가 더 크나? 올라오는 거야. 뭐 비야 아직. 시력이 떨어졌나? 붕어 낚시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 오면 찌만 보면 생각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배 뽕냥한 거 봐. 아, 귀여워. 드디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집에 몇 시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와, 아침부터 와갖고 시간 진짜 오래됐는데 드디어 귀한 얼굴 보여준 녀석입니다. 뿡어, 뿡어, 이빨은 없는데. 여러분, 제가 붕어 낚시를 처음으로 했을 때가 작년 추석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낚시터도 손마터라고 해야 되죠? 완전 딱 가다놓고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풀어주고 그런 형태의 낚시터였는데 낚시도 그때는 내림 낚시를 했었고 근데 오늘은 여기는 손마터가 아니고 잡이터라고 여기는 잡으면 가지고 갈 수도 있대요. 올림 낚시도 그렇고 여기 환경 자체가 그때랑은 진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무튼 한 마리 받긴 했는데 이게 찌를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진짜로 힘든 것 같은데 올라가고 확실히 제대로 올라오던가 완전 무슨 손톱만큼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찌끔찌끔씩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어려운 시기래요. 그쵸? 베스 하러 갈까? 여러분, 여기에 사장님이 베스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베스 낚시하는 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짝쿵 저쪽에 베스가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어갖고 살짝 한번 해보러 갈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붕어 낚시터 전용이에요. 그래서 베스 낚시를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저희가 촬영한 거를 보고 여기 사장님께서 베스 낚시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권해주셔가지고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요. 안 돼. 이거 봐. 헬로. 근데 내 손에 앉았대. 여러분, 역시 붕어 낚시터에서는 붕어 낚시를 해야 하나 봅니다. 아, 여러분. 대구에서 지금 여기가 경기도 화성이거든요. 다른 도전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찌됐건 그래도 한 마리는 봤으니까 그게 어딥니까? 진짜 생각보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이 올림 낚시 그리고 여기는 톱마터가 아닌 잡아터, 낚아터.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쌩님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근할게요. 퇴근!